서정적인 노래와 대조되는 경쾌하고 박진감 넘치는 음악은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영웅의 활약상을 더 돋보이게 하네요. 극적인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와 배우들의 익살스런 연기가 더해진 유쾌한 영웅담. 스카렛핌퍼넬의 이중생활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장면 자체를 되게 너무 변화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예,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예,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의 모습이랑 영웅일 때 모습이랑 너무 극과극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의 차이를 둔 연기가 좀 재밌었던 것 같고 더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남자 주인공이 성량도 풍부하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는 스칼렛 핌퍼넬을 어떻게 봤냐고요? 글쎄요, 나도 누군가에게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뜨거운 여름밤을 열정으로 채우는 또 한편의 뮤지컬.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비극에 빠진 황후 엘리자벳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대형 뮤지컬이 보여주는 화려하고 웅장한 무대, 배우들의 시원한 가창력이 그게 재미를 더합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할 아름답고 신비한 동화가 펼쳐집니다. 빛과 어둠이 보여주는 환상의 그림자 세계. 춤, 노래, 서커스가 그림자 연기와 접목된 신개념 뮤지컬 섀도우랜드로 함께 떠나보시죠. 한국 최초의 메이저리거 박찬호, 미술가 강익중, 권우상 등이 박찬호의 화려했던 야구 인생을 되짚어보는 전시를 엽니다. IMF 시절 국민에게 희망을 줬던 박찬호, 그의 인생 역정이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피아노 하나만으로 그려내는 다채로운 선율의 축제, 피스 앤 피아노 페스티벌입니다. 피아노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축제인데요. 젊은 피아니스트들의 폭발적인 무대가 찾아옵니다. 클래식계의 숨은 거장 49명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들이 마이너리티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과 순탄치 않은 삶을 재조명한 책. 마이너리티 클래식입니다.